주원 씨 어디 사세요? 지성 오빠 마음속? 일어나세요. 일어나. 일어나세요. 총 맞은 것처럼 한번 불러줘. 총 맞은 것처럼 성엽이 달라. 뭔 노래? 자, 지금 일단 여성분의 얼굴이 공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제 남성분 오늘의 참가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웃으면 안 돼요. 네, 저한테 하는 말이죠. 자, 여러분들, 줌 아바타 소개팅 콘텐츠 오신 시청자분 환영하십니까? 미입니다. 이분들 같은 경우 제가 성년 버전 한번 했고요. 이번에 줌 아바타 소개팅 미성년 버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장족의 발전을 오늘 소개팅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을까요?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간단한 음료 준비됐나요? 준비됐습니다. Cheers. 네, 그럼 지금부터 줌 아바타 소개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소거.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점장입니다. 네, 이정입니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17살입니다. 나이가... 나이는 묻지 마시죠. 나이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. 아, 저보다...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능 말... 2일 앞둔 고3입니다. 곧 수능 봅니다, 저. 왜 여기 계세요? 수능 앞두고 나왔잖아요. 제가 사실 수능 앞두고 나왔잖아요, 제가. 그만큼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. 그만큼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. 아, 너무 감동입니다, 정말. 이 정도 합니다. 저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. 이 정도... 평소에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아, 되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. 솔직히 조금 견제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. 견제요? 견제요? 저를요? 안 되실 텐데. 저희 오늘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소개팅하러 나왔어요. 진지한 소개팅 자리인데. 주원 씨 꿈이 뭐예요? 꿈이 뭐예요? 꿈은 교육 쪽 희망하고 있습니다. 교육이요? 제가 주원 씨한테 배울게요. 제가 주원 씨한테 배우겠습니다. 주원 씨는 뭘 알려줄 수 있나요? 뭘 알려줄 수 있나요, 저한테? 이것저것.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? 뭐일 것 같아요? 아... 본인 한번 판단해봐? 한 O형? O형이요? 아, A형. 아, 맞다. A형이요. 아, 잠시 딴색하고 있어가지고. A형이요? 아, 맞다. B형. 아... 맞네. B형입니다. 저도 B형이에요, 저도. 저도 B형입니다. 아, 진짜요? 아, 야, 이거 이런... 민우 형도 B형이에요. 저도 민우 형, 저 민우 형도 B형이래요. 제가 알기로 민우 형도 B형이에요. 3B예요, 저희 3B. 3일째인데요, 저희? 3일째 좋았다. 주원 씨. 주원 씨. 학교 끝나고 뭐 하세요? 학교 끝나고는 뭐 하세요? 저 학교 끝나고 잡니다. 아, 공부를 해야 될 고1 시기에 성인 돼가신다고 꼰대 돼가신. 아닙니다. 고등학생 때 연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고등학생 때 연애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기 할 것만 딱딱 잘하면은 괜찮다고 하는 편입니다. 전 연애 잘해요. 저는 연애 잘해요. 저 시라모 연애 주작단이에요. 혹시 연애 몇 번 해보셨어요? 그걸 세요? 발가락까지 해야 되나? 뭐 그 정도? 19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. 저 민우 형보다 많이 했어요. 민우 형보다는 많이 했어요. 민우 형보다는. 저도... 민우 형이 한 30번 여자친구 있었으니까 제가 31번? 아바타 오작도 뭐야 이거? 혹시 매력이 상당하신가 봐요. 아 저요? 아 저요? 한번 웃어봐. 한번 크게 웃어. 아, 잘하시네. 아. 주원 씨. 주원 씨. 지금 음료수 뭐 마셔요? 음료수 뭐 마시세요? 저 요거 쿠키 프라페 마십니다. 커피 프라페요? 커피 프라페 좋지. 아 쿠키요? 쿠키. 달콤한 거 좋아하시나 보네. 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저는 인생이 달달해요. 전 아이스티처럼 제 인생도 달달합니다. 저도 상당히 쿠키처럼 달달합니다. 교정하세요? 지금 교정하세요? 보여요 이게? 전 교정한 여자 좋아해요. 전 교정한 여자 좋아해요. 이제 고3 되면 이걸 떼는데 고3 되면은 별로다. 아 고3 때요? 아 그럼 제가 그 교정기 할게요. 제가 교정기 하겠습니다. 치과요? 아 주원 씨 어디 사세요? 지성 오빠 마음속? 일어나세요.
일어나, 일어나세요.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주원 씨, 저 지금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, 총 맞은 것처럼 한번 불러줘. 총 맞은 것처럼 나씨 뭔 노래?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아 노래 모르는구나. 아 괜찮아. 지성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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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노래 잘하시네요. 저좀랩 잘합니다. 랩제 노래방 애창곡이 곡에서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거 19금 아닌가요? 아 아, 저 아닙니다 곧 아닙니다. 19금 풀려요. 저는 곧 19금 풀리거든요. 네, 한번 눌러주세요. 알겠습니다. 시기대로 패드레패드 바라보도 패드레 패퍼 그거 패퍼 깨뻑 못 주원 씨 와.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? 저는 EDM을 많이 좋아하고, 코로나 끝나면 옥타곤 갈래요? 코로나 끝 EDM 좋죠. 약간 기계음 같은 거 좋아해요. 주원 씨춤잘 추실 것 같아요. 주원 씨춤잘 추실 것 같은데? 아, 네. 춤이 제 취미입니다. 근데 아까 왜처 저도 잔다고? 저랩 보여드렸으니까 춤 한번 보여주세요. 춤이요? 어떤 거 쳐드릴까요? 네? 마음껏 쳐주세요. 편하신 거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끊긴데, 네, 계속. 네? 저도 춤을 잘 춰서 춤잘 추는 사람 좋아하거든요. 같이 출까요? 오늘 가시죠. 한번 스탠드업. 아니, 카메라 카메라를 껐다 고정 잡아, 좀. 씨. 카메라를 고정. 어, 좋아, 지성아 좋아. 지성아 아, 좋아. 질것 같아요. 아, 아, 비교되는 것 같아서. 아니, 소개팅 알겠습니다. 나왔어, 얘들아! 주원 이기는 건가? 씨, 조은 씨,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이상형이야. 저 약간 궁?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희 학교 한국사 선생님이 이상형입니다. 저 선택 3개사예요. 사탐 3개사랑 동아시아사입니다, 저. 문제 한번 내보세요. 한국사 문제 한번 문제요? 내보세요. 네. 한국사 문제요? 제가 아는 게 없어요, 한국사가. 주원 씨, 조은 씨, 뒤에 인형은 어떤 인형이에요? 뒤에 인형은 어떤 인형이에요? 커다란 시바견입니다. 시바견이요? 시바견이요? 주원 씨처럼 귀엽네요. 주원 씨처럼 제가 귀엽네요. 아니요. 전 주원 씨가 더 귀여워요. 어? 근데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주원 씨가 더 귀여운데요? 주원 씨가 더 귀여운데요? 혹시 혹시 영화 어. 좋아하세요? 아, 영화 저 드라마보다 영화를 훨씬 좋아합니다. 오 영화 진짜요? 뭐 좋아하세요? 어, 개 좋아. 제 인생 영화는 비긴 어게인입니다. 로스트 스타즈 때? 비긴 어게인이요? 모르시는 것 같은데? 전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.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. 주원 씨, 조현 씨, 코로나 끝나면 영화 보러 가실래요? 코로나 끝나면 영화 한번 아 같이 넷플릭스 볼까요? 아 갈까요? 넷플릭스요? 네? 왜요? 저는 이번 수능 잘 봐서 저는 이번 수능 잘 봐서 주원 씨한테 고백할래요. 얘기해. 주원 씨께 고백하겠습니다. 아 저는 수능을 만점 받은 사람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전좀 미대 오빠거든요. 이 화통 보이시죠? 그림 그리는 남자. 제 머리 스타일은 과학자 어떠세요? 같아요. 과학자 같으세요. 잘 뭔맨 어울려요. 건데. 상당히 잘 어울려요. 혹시 온프라 윈프리 아세요? 혹시 온프라 윈프리 아세요? 오프라 네? 윈프리.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. 혹시 인순이 아세요? 혹시 인순이 아세요? 저예요 저. 그 사진 보여드려. 그 사진 보여드렸거든요 미용사한테. 와,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이렇게 재치가 넘치시는지. 저는 근데 좀 다부진 남자여가지고 운동 좋아하거든요. 막 손에 계속 악력기도 이렇게 있고. 네. 오늘 저녁 드셨어요? 저 저녁 안 먹었어요. 왜요? 원래 학원 갔다 와서 먹는데 이 타이밍이 좋아해요. 아, 앞으로 그럼 제가 데리러 갈게요. 앞으로 그럼 제가 학원 앞으로 데려가겠습니다. 아, 너무 좋아요. 제가 딱.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? 아, 아니요. 네? 아, 약간 좀 남자친구로만? 학원 앞까지 데려다주고? 로망이 약간. 많으시네요. 바라는 게 되게 많으시네요. 로망이 많다고 임마! 장난입니다. 주원양. 주원양. 네, 지성군? 앞머리 보통 까시는 편이세요? 예, 앞머리를 까시는 편이세요? 아, 저 앞머리가 진짜 안 어울리는 편이에요. 저는 이마 이렇게 생겼어요. 저는 이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. 덮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덮어. 제가 깐 김에 까볼게요. 아. 오작동시. 덮겠습니다. 저는 아까 영화 비긴 어게인 좋아하신다 하셨잖아요. 제 인생 영화는 어벤져스 4거든요. 저는 이런 포스터도 있거든요. 아. 토니 스타크예요? 진짜 팬이시구나. 저 성남의 블랙이도인데 제가 무술을 잘해가지고 저 복싱도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듬직한 남자 같대요. 이렇게 악력기도 들고 다니고. 네.
저는 너무 너무 좋죠. 코로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. 전 코로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왜요? 당신에게 가려고요. 당신에게 가려고요. 주원양 표정을 아예 못 숨기네요. 표정이 좀 부정해진 것 같은데. 너무 좋아요. 주원영호 씨 연기자가 꿈이에요? 연기자가 되셔가지고 표정을 너무 못 숨기셔서. 지성 군도 상당히 다양하세요. 저요? 저 마스크 죽이죠. 네. 마스크 죽이죠. 혹시 존경한 아티스트 있으신가요? 저는 세븐틴을. 아, 그 사람? 몰라요. 혹시 몰라요? 파핀 연준 아세요? 파핀 연준? 파핀 연준 아세요? 맞습니다. 좋아. 지성아 좋다. 지성아 좋다. 저 성남 장우혁이에요. 성남 장우혁이거든요. 장우혁 아세요? 장우혁이요? 그 야, 미안해 H.O.T. 미안해. 춤꾼이 있는데. 네, 뭐. 저 꼰대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? 저를 막 꼰대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? 꼰대까진 아니고 꼰대? 한번 웃어 한번 웃어. 민우 형이 미안하대요. 민우 형이 미안하답니다. 똑바로 하세요. 주원 씨 분량은 다 나온 거 같아요. 분량은 다 나온 거 같아요. 지성 씨 오늘 소개팅 해봤는데 어땠어요?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러 떠나봐야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. 하세요. 관다 화이팅!